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또 한 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통을 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요한복음, 말씀, 생명, 그리고 건축. 23번째 메시지로서 하늘로 쏘내려온 떡이 세상에 생명을 줌.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서부터 40절. 이번 주말에 우리는 그러한 대장들을 모집했습니다. 군사의 대장들. 처음 오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200명 이상의 대장들, 브라질과 남미에서 그러한 장군들이 모였습니다. 대장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무르익은 청년들로서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 항상 나는 파라과이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그리고 또 브라질의 많은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50명 이상의 사춘기 아이들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늘 아침까지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어난 이번 주에 일어난 모든 것을 우리가 참으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장례를 바꿔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들이 누구고 군사가 누구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2020년 때부터 그분이 시편 110편 3절을 계시한 다음부터 이 시편 110편 킴 제임스 버전에 의해서 이것을 읽으면 주의 백성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킴 제임스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에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서 주의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새벽, 미명,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 그분은 새벽 별로서 오십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압니다. 지금 모든 크리스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새벽별이 아직 뜨지는 않았습니다. 미명이 아직 온전히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미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벽이 동트고 있습니다. 새벽이 동이 트기 시작할 적에 그 시작됨은 소수만이 그러한 것의 오물을 깨달습니다. 오로지 전문가들만이 깨닫는 것은 새벽이 언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시편 2편 한번 읽어보죠. 시편 2편 1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러한 열국들이 하나님의 적의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인도함 가운데, 사단이 인도함 가운데 그는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국들이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느낌들이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은 마지막 때가 되면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모든 열국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 이거는 인도자들, 대통령들, 각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사단은 열국들로 하여금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끊으려 합니다. 그러한 인도하는 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할 루시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왕이 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시온산에서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시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고 부활 가운데에서 그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 과거부터 독생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 가운데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부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로 나게 했습니다. 왜 맏아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은 다른 아들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길을 쫓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로 가는 것입니다. 8절로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루시퍼에게 주질 않았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게끔 하지 않았습니다. 유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빨리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메시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110편 1절에서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구속을 행하시면서 참으로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그를 3일째 부활, 큰 능력으로 그를 부활시켰고 그는 하나님의 이제 막 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서 그를 하늘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끔 했습니다.
종교의 자리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인 것입니다. 내 발등상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모든 원수들을 사단과 마귀와 모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권능자들 다스리는 자들 그를 쫓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적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적을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어깨로서 모든 적들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행하시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행하시죠? 그분에게는 그분의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에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에 이슬이 있나이다. 그리스도가 그의 적을 어떻게 주관하죠? 어떻게 다스리죠? 어떻게 그분 발밑에 발등상 밑에 두죠? 그분은 그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청년 군사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은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베푸시기를 주의 백성이 아침에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거룩한 청년 군사가 있느니라. 마지막 때 지금 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믿습니까? 아멘. 참으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그분의 적을 그리스도의 적을 그분 발등상 밑에 두시고 교회로 이것을 다스리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시죠? 이런 일을 돕기 위해서 청년들을 일으키십니다. 새벽 때 미명 때 2020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했습니다. 그때부터 미명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고 2020년서부터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부모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빠, 나도 아빠 같이 나가서 복음 전해도 될까요? 얼마 안 있어서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또한 만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나왔고 첫 번째는 5살, 6살, 7살, 10살, 11살, 12살 그래서 이제 그 아침 이슬처럼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오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러한 뭔가 이 세상의 그러한 문화의 흐름, 이념의 흐름이 그러한 폭탄과도 같이 청년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삼킵니다. 그러한 이념 가운데 그런 흐름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깜짝 놀란 것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일어나고 주님 편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말씀 안에 잠기기 시작하며 구원을 선포하고 이제 놀라운 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접고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적기 시작하며 말씀을 동반하며 참으로 열심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자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나고 아침에 주중에 그들이 학교 가서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적에 겉으로 그렇다면 학교 성적이 안 좋습니까? 아닙니다. 학교 안에서 좋은 학생들이 되고 좋은 성적들을 받으며 본이 되는 학생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집회 초기를 봤습니까? 집회를 누가 이끌고 있죠? 누가 불을 붙이고 있죠?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청소년 특별집회 때 6월달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청년 집회 때 주님 우리에게 느낌을 줬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군사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를 형성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분위기에 완전히 방향제시가 있고 하나님 말씀만을 고집하며 그들에게 방향제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춘기 그 청소년 집회 이후에 청년 집회 때 그 인도하는 형제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한 군사들이 형성 이미 그 사춘기 집회 때 형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불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청년들, 존나 나이 많은 우리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나는 보여줬습니다. 역대상 11장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다윗을 기름을 줬을 적에 사울왕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죠? 역대상 11장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군사를 준 것입니다. 세워 왕을 삼으리니. 17절에 그래서 참으로 흥분함과 포함함과 그리고 가장 좋은 섬김. 그전에는 교회가 힘이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줬고 그때부터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윗의 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리 익은 청년들과 교통을 했고 이러한 청년 가운데 그 청년이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 형제야, 참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때 나는 이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역대상 11장 16절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옆에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시며 한숨을 쉰 것입니다. 한숨만을 쉬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옆에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때 거기에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도 그걸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리셋 군사가 점령을 하고 거기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군대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한숨만을 쉬었습니다. 18절 이 세 사람이 블리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밑에 들어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의 마시기를 기뻐하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주어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이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는지라. 세 송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용감한 용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 익은 청년들, 주님의 사역에 분명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필요를 분명히 보고 이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윗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나는 여기 12장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을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권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모았고 다윗의 군사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군사가 형성될 적에 18절만 읽겠습니다. 12장 18절. 때 성신이 30인이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한지라. 그래서 여기 다윗의 드디어 접대하여 세운 군대 장군을 세웠더라. 여기 군대 장군이 나옵니다. 카피톤 디트로파, 군대 장군. 바로 그러한 군대는 청소년들이고 어린아이들이고 그걸 돌보는 청년들은 장군인 것입니다. 군대 장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바로 군대 장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전진합니다. 역대상 14장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거기서는 말합니다. 14절. 14장 1절.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습니다라. 그래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두루왕. 그는 히람.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있는 바로 그곳의 나라입니다. 두루왕 히람. 그가 나무를 만지고 그리고 금속을 다루고 석수와 목수 배와 군사들이 형성되며 그들은 나무를 잘르고 일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레바논 나무를 가져다가 올라가서 조삐로 갖고 요삐 주님의 천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죠? 그래서 열왕기상 7장 일어나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열왕기상 7장을 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사용함으로 설명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림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이 히람, 여기 있는 이 히람이 두루왕 히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히람은 능력 있는 자, 두루왕이 솔로몬에게 보여준 제시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히람은 아들로서 과부의 아들입니다.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루 사람이라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질의 지혜와 청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이것을 뭘 말하죠? 솔로몬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부담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재료가 필요했고 나무가 필요하며 또
그것을 이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 히람을 보냈습니다. 이 히람은 지혜가 충만했고 총명과 재능이 충만했습니다. 이러한 노술 다룰 줄 아는 자였습니다. 역대하 2장을 보겠습니다. 3절 사자를 두루왕 솔로몬이 사로한 두루왕 후름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버려 그 고할 궁전을 건축하게 한 것이 내게도 그러하니라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구별하여 드리고 주께서 그 향 재료를 사며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7절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 은, 동, 철과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공관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부친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어떠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이런 모든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향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전은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 내가 아비 이 사람은 히람인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 그는 그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단의 아들이요.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14절 여기 그 전에는 납달리였고 단 지금은 단입니다. 가까이 그런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14절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능한 자였습니다. 당신의 공고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주 다윗의 견고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가 뭘 말하기 원하는지 압니까? 내가 이것을 왜 읽었죠? 이 모든 것은 우리 청년들, 무리 익은 청년들, 이제 그들은 대장들입니다. 그런 군사의 장병들입니다. 그들은 손안에 군대가 있습니다. 손안에 재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난 이것을 많이 교통했습니다. 모든 군사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군대가 없다면 뭘 움직입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날 그 장군들이 그러한 군사를 얻었습니다. 군사가 이미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가장 좋은 군사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군사는 데모도 안 하고 아무 일이든지 월급 올려달라고 말도 안 하고 어떠한 그 쉬어야 된다 어라에스트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참으로 군기가 아주 승승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군사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군사가 주어졌는데 당신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장군들인 당신들 청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장군들은 이번 주 주말에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장군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저 지혜로운 자,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서 일할 줄 알고
금과 은과 보석을 갖고 동을 갖고 일할 줄 알며 그러한 그 섬세한 그러한 실들 까르메진 그 색소를 다룰 줄 알며 주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열두 지파를 형성하셨습니다. 한 군사로 형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을 적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면으로 볼 적에 군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뭡니까? 우리에게는 군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처에 적의 근처에 많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망치려 하는 그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설치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대를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한 군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이러한 군사로서 장막을 칩니다. 그러한 그 성막은 가운데 있고 백성은 열두 지파는 이제 천막을 쳤습니다. 그 주위에 하나님이 명령했을 적에 성막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할 적에 백성들이 한 군사도 같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중심이 무엇이죠? 그것은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에 그것이 무엇이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무엇이죠? 거기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요. 그리스도의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전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는 성막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은 바로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본을 주었습니다. 설계를 주었습니다. 이제 능력이 있는 자들이 이러한 성전을 광야에서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두 가지, 두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 광야에서 해야 되는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지만은 둘로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뭐라는 것이죠? 교회라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무엇이죠? 좋은 땅, 가나안 땅. 그것은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타기를 원합니까? 아멘. 오로지 이기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의 지파들은 믿지 않음과 불순종함으로 광야에 쓰러졌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옛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세대는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의 청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걸 볼 적에 단순함으로 사랑하며 그들이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멸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처럼 된다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거부합니다. 단순함을 거부합니다. 그럴 적에 광야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원하는 자는 우리 사춘기 아이들과 배우며 단순함을 배우고 말씀을 사랑함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함을 배울 적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가나안 좋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군사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전쟁을 이길 필요가 있고 이러한 건축함에 있어서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싸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함에서 싸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온 교회가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5절 여기 그 지혜로운 모든 자가 아론을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여기 그 저 제사장의 옷을 말합니다. 능력 있는 자 이 옷을 만드는데 능력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든 도구를 만들 자마다 덮는 것과 기둥과 거기에 많은 일이 행할 필요가 있는데 참으로 능력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자를 어디서 가져오죠? 이러한 특별 그 이 전문가들을 어디서 얻죠? 하나님의 일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장군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 교회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군들을 이번 주말에 불렀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그 군사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로 채우고 그리고 이러한 능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의 영으로 그들을 채우노라. 한면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 자들 두루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엄마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그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 있는 지역으로부터 그 아버지는 능력의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당신 삶에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게끔 했죠. 이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역사를 볼 적에 어릴 때 청년 때 당신이 다닌 학교 당신이 있었던 직업 당신이 얻은 그런 능력들 이러한 모든 것이 왜 있죠? 이러한 모든 것이 있는 것은 다윗 형제요 안드레 형제요 바로 두루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지혜로운 그 지역의 그 두루의 지역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바로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거치게끔 한 것입니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뭘 배웁니까? 능력을 얻기 위해서, 지혜롭기 위해서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하여금 내가 막 그런 가정들을 거치겠죠? 내 어린아이 때 내가 브라질로 이민을 왔고 내가 다니는 모든 학교들 내가 받은 모든 그 수업들 그리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과 내가 학교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이런저런 체험을 왜 주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두루 그 아버지처럼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직장에서 착취를 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만 당신은 아직도 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우 바쁘다. 나는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다. 나는 그렇지만 당신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당신의 돈만을 벗고 그런 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천연적인 우리의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능력은 죽음과 부활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 가운데 이것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부활을 거치죠? 그분이 당신을
성령으로 채운 다음에 지혜 영으로 채운 다음에 당신의 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죽음을 거치게끔 하며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적에 참으로 힘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섬기기 원했습니다. 애굽을 끄집어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80살이 되었을 적에 늙었을 적에 이제 아 나는 이제 늙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말할 적에 하나님은 지금이 좋을 때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배운 모든 것, 그가 배운 모든 능력, 그렇습니다. 이제는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얻을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최근 참으로 지금 현재 중심 부담은 아프리카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시아비가 이거 건설인들이 갈 글로 들어가고 건설인의 집들이 생기고 책을 봐서 출간하고 있고 차와 벤과 하나님은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게 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만이 아닙니다. 온 땅에 유럽도 그러하며 미국도 그러하며 오세아니아와 아시아와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남미가 필요합니다. 중남미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기 브라질도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도 필요합니다. 상파울이 필요합니다. 상파울에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다른 또 많은 도시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런 능력 있는 자, 교회를 건축하는 자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무리근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장군들입니다. 이제 한 면으로 그들에게 군사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군사로 사용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당신들은 동역할 것입니다. 장군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장군들과 함께 할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유용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군들이 대장들이 200명의 그 대장들이 나가서 더 많은 이상을 갖고 넓어진 이상을 갖고 들어갑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주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요 이기는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메시지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요한복음 6장으로 갈까요? 16절. 나는 참으로 매우 기쁩니다. 나는 그러한 대장들에게 니에미아 책을 보였습니다. 니에미아 책에서 그러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할 적에 많은 고난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한 손에 그 삽을 잡고 한 사람에는 무기를 들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전쟁인 것입니다.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항상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한 마귀의 경륜이 무엇인지 압니까? 마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치는 것은 쉽습니다. 다른 이들이 행하는 것을 망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건축하는 것입니다. 적의 일은 망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은 들어와서 오는 이유가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의 경륜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주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매우 쉽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적인 말이 올 적에 사람들을 망칩니다. 건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말고 이제 우리는 긍정적으로 건축을 합시다. 이제 우리의 핵심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어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일만을 행합시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일을 그렇다고 등하시 아니하고 적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일이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요한복음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곳은 디베라 바닷가였습니다. 23절 그러나 디베레에서 베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만든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오병이어의 역사는 디베라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는 디베라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 도시로서 헤롯 왕이 건축한 도시 디베라를 높이기 위해서 세운 도시, 그런 이름을 두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 디베라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예수께서 아직 저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다른 각도로 봅시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인사하고 다른 편으로 갔던 것입니다.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저가 혼자 계시더니 그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며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시더라.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로사대 니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예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그분은 배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십여리쯤 갔었습니다. 이것은 5, 6km 정도를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에서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배 안에 있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놀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하신다. 바로 나다.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것을 뜻이 무엇이죠? 뭘 의미합니까? 바다는
이 세상을 예배합니다. 흑암과 권세 잡은 자들, 사단이 주관하는 그러한 세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이에라르키야, 어떤 타락한 천사들의 그 형성된 것은 그들은 이 흑암의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악한 세상을 세력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형제들이여, 이러한 씨름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영역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은 거기에 또한 설명을 읽을 적에 이 세상 시스템 바로 이러한 천사들이 주관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열국들의 그 시스템, 우리가 아는 모든 이 나라들을 주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바다가 파도가 일어나게 했습니까? 여기 배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배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배는 그런 바다 물 위에 있지만은 세상 물이 바닷물이 배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온다면 배는 침몰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교회 안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배는 교회요 바다는 세상인 것입니다. 배는 목적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고 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향해서 건너갈 필요가 있습니다. 배 안에 예수께서 있을 적에 우리는 목적 안에 목적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전전할 적에 악한 세력이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반대를 합니다. 그러한 배와 제자들은 교회를 예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배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그분의 뜻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할 적에 그러한 적의 공격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며 주님의 임재를 갖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죠? 누가 그리고 또 이것을 반대합니까? 파도를 일으킴으로 반대합니다. 누가 파도를 일으키죠? 어떻게 일으키죠? 바람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 그 바람이 불어 그때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가 일어날 적에 그리고 배가 전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누가 이렇게 그렇게 요동하죠? 이런 그 바람이 불게끔 하죠? 마태복음 8장을 봅시다. 26절. 23절서부터 배 오르심의 제 아들을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래서 교회가 전진하기 원할 적에 교회가 전진하지 않을 적에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흑암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배처럼 전진하기 원할 적에 바다는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바다가 방해를 하죠? 그러한 배가 물결이 배에 덮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영역 가운데 계십니다. 하늘의 영역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한 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나와 그가 깨우며 가라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망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래서 누가 바다를 요동시키죠? 배가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것은 바람인 것입니다. 누가 바람을 일으키죠? 파도를 일으키게 하죠. 그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마귀들로서 바다에 거주하는 그러한 귀신들인 것입니다. 흑암의 모든 권세가 방해를 합니다. 교회가 전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격은, 이러한 적의 공격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전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배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적이 우리를 겁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것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일 적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인데 14장 마태복음 14장 뭐라고 말하죠?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어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신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저가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므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시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세상은 항상 반대로 바람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에 오라 하소서한대. 참으로 베드로는 참으로 급합니다. 항상 뭐 앞장섭니다. 나도 바다에 걷기 원합니다. 그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바다에 그 힘을 받습니다. 그때 두려워했습니다. 30절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적에 믿음은 달아납니다. 그리고 잠깁니다. 빠집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어 저를 붙잡으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상황을 봐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압력이 있을 적에 누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모두가 어려움을 받고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을 타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배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안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배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공격이 있고 마귀의 공격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도 동일한 것을 6장 46절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매 조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을 건지시니 조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기로인어 젖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주엄니 바다에 걸어서 저에게 오지 지나가더라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에 걸으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시고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더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내가 이것을 여기에 내가 한 가지 더 첨가된 것이 있습니다. 52절 이는 너희가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왜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 앞에 기적을 일으키셨죠?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같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더 빨리 믿습니다. 주 예수요. 이제 우리는 전진합시다.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예, 24절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배를 타고 예수를 쫓으니 가버나움으로 가서 가버나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답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파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 형제들이여 천연적인 사람들은 사람의 필요한 것으로서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천연적인 사람이 주님을 찾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이 만족하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날 상황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병고침을 쫓아갑니다. 귀신 쫓는 것을 쫓아가고 어떠한 그 축복론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그 상이 풍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주님을 쫓는 자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참된 제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 그래서 그 주님은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적에 이 모든 것이 첨가되리라. 이런 것들을 먼저 추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덤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물을 포도주가 가장 좋은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이적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포도주가 끊어질 적에 기쁨이 끊을 적에 주님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은
크리스찬들 또한 그러합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쳤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 별로 좋지 않다. 내 가족이 좀 더 기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나는 주님을 추구하자. 그러나 이것만을 위해서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갑니까? 내가 주님을 추구하는 것은 내게 떡을 주기 때문이다. 나를 배부르게 하기 때문이다. 일할 필요도 없다. 내 주인이 있어서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 삶에서 일으킴으로 인해서 나는 일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군중들, 그들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멀리서 배를 타고 쫓아왔습니다. 멀리서 모였습니다. 뭘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물질적인 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이러한 물질로 인해서 추구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걸 위해 주님을 쫓지 마십시오. 우리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며 정말 우리는 배가 고플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못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15절은 교통했습니다. 군중들은 주님은 그들로부터 도망 나온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그 군중들은 주님을 먹고 만족하고 인도자를 얻어서 그들이 떡을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 임금 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러한 그 썩는 양식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을 구하라. 이것은 영생도록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인치지 않았습니까? 확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세례를 주었을 적에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다만 그 음성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인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형제들이여,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 안에 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을 적에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탄생한 것이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장소를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경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실제를 갖고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람의 영을 만들었고 이것은 사람의 가장 중심인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중심은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뿐만 아니라 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때 혼이 창조되었습니다. 혼이 무엇이죠? 우리가 서로 다른 혼을 갖고 있습니다. 혼은 우리의 인격, 우리 인격을 말합니다. 서로 틀립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사람 둘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 쌍둥이를 할지라도 서로 틀립니다. 각자가 틀립니다. 혼이 틀립니다. 서로 비슷할지는 몰라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그 시리즈로 만드는 그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게 선호가 있고 다른 형제에게 선호가 있고 당신은 나와 틀립니다. 각자가 틀립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스리기 위하기 원합니다. 서로 틀린 혼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이제 오케스트라를 창조하십니다. 그분이 그 지휘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앞에 하나님의 적 앞에서도 이것을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우리에게는 혼이 있고 우리에게는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그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로 이 땅의 영역에서 살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 우리는 그 살기 위해서 몸이 있습니다. 내 혼, 영과 혼은 이 땅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내 영과 혼은 그러나 내 몸의 국한을 받습니다. 이런 영역 가운데 한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몸은 매일매일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마실 필요가 있고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또한 숨을 쉴 필요가 있습니다. 숨을 멈춘다면 5분 숨을 못 쉰다면 어떤 이들은 6분 7분까지 안 쉴 수 있습니다. 먼저 뇌 세포들이 먼저 죽습니다. 공기가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뇌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5분 6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또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행 가면서 교회를 방문할 적에 매시간 아침에 뭘 먹을 것인가, 아침 식사는 아밀 형제요. 아침 식사 어디서 하죠? 거기서 좋은 교통을 갖습니다. 이제 점심 어디서 먹느냐? 점심 먹은 다음에 저녁 어디서 먹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걱정합니다. 이것을 봅니까? 어디 오늘 점심 먹을지 압니까? 오늘 저녁에 어디 오늘 저녁에 어디서 먹을 것입니까? 먹을 것입니까? 내일 뭘 할 것입니까? 내일 뭘 먹을 것입니까? 내일 아침에 뭘 먹고 점심 뭘 먹을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먼저 몸에 필요함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사람은 이러한 필요만을 봅니다. 사람에게는 더 큰 필요함이 있습니다. 혼에 많은 필요함이 있습니다. 더 큰 것은 영의 필요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육의 양식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넓은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시험을 해 마귀가 시험을 했을 적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형제들이여,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갖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커피를 언제 어디서 마시고 점심 어디서 먹고 저녁 어디서 먹고 이런 것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없이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 먹을 것만 아무렴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배웁시다.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적고 하나님과 함께 적어 하나님과 함께 깨어나고 항상 말씀을 먹고 그러한 말씀은 혼의 양식이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장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구절인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강요하는 게 아닌가? 강조하는 너무한 게 아닌가?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명령,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은 명령이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로마서 10장 동일한 것을 이 구절을 말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예수요. 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같이 말씀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아니요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여기는 명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명령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바로 여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지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올리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관용 가운데서 그분이 구약에서 하신 명령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셨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매우 단순합니다.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여 주여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어떠한 그 쓰여진 글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걸 문자로만 본다면은 영이 없다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 성경으로 가야 된다. 성경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성경은 바로 말씀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만 합니다.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은 생명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날 적에만 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아, 요한일서 1장 2절 요한복음 1장 2절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생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누가 영생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그저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더라. 형제들이여 영생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본질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셨죠? 당신이 영생을 말할 적에 뭘 생각합니까? 오래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 영생 아 그건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어디서 삽니까? 어떤 영역에서 삽니까? 어떤 영역에 살게 될 것입니까? 당신은 알았습니까? 당신이 시간과 공간에 국한된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압니까? 하나님은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영원한 영역 가운데 계십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이 시간과 공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당신이 이 땅에 사는 그런 방식으로 영원히 살기 원합니까?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계신 그러한 영역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오래된 어떤 시간적인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영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른 영역으로 이끌고 갑니까? 다른 영역으로 가기 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거는 영원한 영역,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교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영생으로 이끄는 음식,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음식, 그분이 그 아버지가 그것을 인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적에 세례요한이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인치셨습니다.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29절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형제들이여, 사람들은 천연적인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 크리스천인 우리들마저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고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일을 행하죠?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자기 스스로의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바로 이것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일만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너무나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분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많은 그런 어떠한 그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용하시죠? 먼저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받고 그분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행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기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 상태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 당시에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뭘 행하자, 아프리카로 가고 우리가 미셔나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에서 뭘 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적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합니다.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30절은 말합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느니라. 이해했습니까? 그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예수가 그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어떤 표적을 나에게 우리에게 보일 것인가? 네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어떤 표적을 구했는지 압니까? 모세 때 하늘로부터 떡이 내리게 했습니다. 하늘의 영역,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걸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바로 떡인 것입니다. 먹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당신이 예수로서 매일매일 값없이 우리 배를 채울 수 있다면은 당신이 새로운 모세다. 하늘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 그러한 백성들은 너무 물질적인 것에 집착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참된 떡은 하늘로서 내려와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떡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들은 더 많은 표적을 필요로 합니까?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표적을 구합니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가나안의 그런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그 군사를 고쳤습니다. 38년 동안 고치지 못한, 종교가 못한 것을 고쳤습니다.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역사함과 얼마나 많은 표적을, 더 이상 표적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관심하는 것은 예수가 그들에게 떡을 공짜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떡. 영과 혼을 치우는 그러한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물질의 떡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영역으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내려오는 떡을 보게 하며 참된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내가 어디까지 가기 원하죠? 주 예수여. 왜 하나님의 참된 떡은 하늘로 더 내려옵니까? 나는 야고보서를 여러 번 교통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는 말합니다. 나랑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물질적인 물질에 이 떡에 속지 말라. 이 세상의 떡. 하나님은 좀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다.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모든 좋은 선물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 사람에게 주길 원하는 선물, 완벽한 은사, 사람에게 주길 원하는 것은 썩어져가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는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그분이 뭘 주기를 원하는지 압니까?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인 것입니다. 하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영역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사시는 곳. 이사야서 57장에서는 말합니다. 높고 존귀 스스로 계신 자, 나는 영원 가운데 거한다. 그분은 영원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영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좋은 모든 것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영원한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주 예수여. 아버지, 빛의 아버지께서 어떠한 변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영원한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물질입니다. 우리는 물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계십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러한 상대성의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물리 가운데서도 그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동일한 것은, 이 우주 가운데 동일한 것은, 물질 세상 가운데서 동일한 것은 빛의 속도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여기 이 컵의 크기가 동일한 것 같죠? 그러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행을 할 적에 당신이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시간이 동일한 것 같지만은 찍딱찍딱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빛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시간이 띡딱띡딱 하자고 띡딱띡딱 합니다. 빛의 속도 갈 적에는 띡도 없고 딱도 없습니다. 이것이 뭘 예배하죠? 시간이 더 이상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빛의 속도인 것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 외 모든 것은 상대성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모두가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빛의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동일한 것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참된 떡을 원합니까? 하늘에서 오는 떡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오는 떡은 하늘로부터입니다. 영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원의 영역 가운데입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가장 좋은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물질적인 떡을 원합니까? 크로아상을 원합니까? 프랑스에트 빵을 원합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합니다. 영원한 떡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공급하며 영성으로 이끄는 그런 떡을 주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너는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 것으로 믿습니다. 아직도 야고보서 1장 그리고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시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다른 영역으로 우리가 거듭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영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 우리 거듭남의 그 새로운 본질이 그런 다른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데 있는 거하는 그 말씀, 그것도 유일하게 동일합니다. 진리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늘의 영역을 말하는 것, 이 땅의 영역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을 냅시다.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영원한 다른 영역의 떡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가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돌볼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자, 그분은 그분의 스스로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날 부활함이 무엇이죠?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해 못했죠? 이제 20절로 먼저 가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자 잠든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먼저 자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죽을 적에 죽지 않습니다. 자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은 기다립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적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깨어납니다.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고 죽은 부활도 사람에게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멸함하려고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자라. 이미 죽은 크리스찬들은 자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그는 깨어날 것입니다. 52절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치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그 죽은 자들은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변형되리니 우리도 변형되리니 왜 그렇죠? 왜 우리가 변화되었어?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었고 영생의 떡을 먹었고 우리는 영원함에 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됨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끝났습니다. 만족합니까? 예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음으로써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